신이 버린 땅 미나미 산미쿠. 이번 대지진과 쓰나미의 최대 피해지 가운데 한 곳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바닷가. 아직 다시 시작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뭐 미나고 나가 다시 내놈. 응. 다가라. 히토즈와 마 이때가 기여다기도. 벌써 때 이도가 이요. 다행과 와르이도가 뭐 원주민의 히토즈가라. 이제 이 쇼구디 하도 맡긴다 이거. 3월 11일로부터 석 달. 이제 겨우 도로가 뚫렸을 뿐이다. 근데 随分 기대になったけど. どのぐらいでしょうね. 前はだって結局今車通ってる道路ありますよね. これ全部通れなかったですから. 당연히 向こう側も そうです.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 기반 시설. 먼저 라이프라인でしょうね. とりあえず水が出ないところがいっぱいあるんで. 今までもです. 今でも. 水は うちは出てるんだけど 飲料には適さないです. 飲めないから. 모든 시설은 파괴됐다. 건물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도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실종자 수색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많기 때문이다. 1일에 2体とか 3体ずつなんですけども 1体は 見つかってます. 끝없이 펼쳐진 쓰레기 덤들. 도로를 따라 피난소로 쓰이는 중학교를 찾았다. 피난소에는 아직도 300여 명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모두가 아픈 상처를 갖고 있었다. 그래도 이모토도, 아도 오이가 얘가 힘이 닿다는가, 오이가 갔대, 아도 이모토가 마다 얘가 힘이 난댔어. 그래서 자신의 것から 생각해도 돈이면 안 나겠지만 실화 내고 있었기도 やっぱり 夜って12時ぐらいまではあと12時過ぎとなんとなく見なくてと思うんだけども 옆에 있는 치바 할머니의 사연은 더 기가 막혔다. 5人 家族で4人です。それで毎日、まあ今ね助かっているって可能性はもうないんですから、まあせめてこの世に毎日日に3度孫の分を毎日こうやってお腹空かして、あっちに行ってもお腹空かしてるから、一口でもいいから 망원도 보 오소나이시테 크다사이 이랬대. 마 히니 산도 고야떼. 오소나이시테른데스케도. 마다 망원은 이마다니 미츠카테. 마 3살이ですからね.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손녀의 한 살 때 사진과 손녀가 좋아하는 풍선들 뿐. 사미고 오키노 지신가 마다 키데나이 ということで. どれぐらいのものが来るかちょっとね不安ですけど失ったものが大きいんで今度大きいのが来てもこれ以上のことはないなと思ってますけど 아픈 기억은 오랜 상처로 남을 것이다. 여기서 마을 주민 오이카와 씨가 직접 찍은 당시 쓰나미 영상이다. 쓰나미 경보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바닷물이 마을로 밀려들어왔다. 다리 위에서 촬영하던 오이카와 씨도 위험했다. 급하게 언덕 위로 올라갔다. 쓰나미의 거대한 물살은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세였다. 거기까지 기타 쇼고ですね. 나가리에 기타. 와카메ですね. そうです. この와카메가 인상이 남았습니다. 아, 거기까지.
引っかかってんだな、うん、だからまだ取らないで、うん、今後2ヶ月経ちますけどどうなるかこのまま置こうと思って、대지진 직후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높이를 6m로 예보했다. 하지만 실제 쓰나미는 20m를 넘었다. 물살도 엄청나게 빨랐다. 3월 11일 오후, 느닷없이 다가온 쓰나미는 이 평화로운 어촌 마을을 한순간에 휩쓸어버렸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시내 중심부에 있는 병원과 몇몇 콘크리트 건물뿐. 나머진 형체조차 알 수 없었다. 왜 이렇게 쓰나미 피해가 컸던 것일까? 南三陸町はここです。大きなエネルギーが ここに向かっ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ね。ちょうど真ん中なんです。海辺の特徴がリアシス式海ですね。そうですね。それでも引かれること大きくなります。三陸海岸のように複雑な地形のところに行きますとバッとこう集中しますね。それでこう跳ね上がってしまうわけですね。 この辺りなんですけども、 25m ぐらいになってます。津波の高さ。津波の高さ。で、津波が陸上まで入っていって、遡上ということで、ずっと入ってくるんですね。その高さがなんと25mです。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쓰나미가 육지로 밀려든 뒤 복잡한 해안선을 따라 파도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주기가 다른 두 개의 쓰나미 파가 겹친 것도 치명적이었다. 非常に浅いところで出てきた非常に短周期の切り立つような壁のような津波と深部の広い範囲が滑った緩やかな津波、こういう短周期と長周期の津波が重なって一つの巨大な波長の長い津波ができたんですね。でそのために 生まれた水の量、津波の水の塊の量は巨大なものでありましたし、その波長が非常に長いので海全体が盛り上がるようにして仙台湾の中に入っていったんですね。南三陸의 주민 17,000명 가운데 1,200여 명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됐다. 마을 중심부에 있는 방재대책청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진 직후 곧 발생할 쓰나미 대책회의를 하던 소방대원 27명이 한꺼번에 희생됐다. 쓰나미 발생 사흘 뒤 청사 앞에서 서성이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다. 무언가를 손에 들고 하염없이 매만지고 있었다. 私は主人がそこの消防署に勤めてた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連絡取れないでいるんです。でちょうどここの中に入ってた時に津波来たもんで、で今ようやく通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乗せてきてもらって。